여러분 꾸라 꿀벌입니다. 이번 마린블루스에서 2차 민팅을 진행하게 되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말이 잘 안나와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마린블루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전에 만든 영상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저희 꿀꿀이들을 위한 이벤트도 가져왔으니 댓글 참조 부탁드릴게요. 이번 마린블루스는 7월 11일날 1차 민팅을 진행하였고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탓에 민팅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5일날 진행되는 민팅은 준비를 많이 해서 왔더라고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1차 민팅을 진행한 버전 1은 MBRC616번으로 칭하며 이번 2차 민팅은 MBRC로 진행한다고 정해졌습니다. 또한 아트익도 신규 복장, 신규 배경, 테두리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MBRC616번을 가지고 계신 홀더분들을 위해 판매 물량 616개를 제외한 물량을 전량 소각하였으며 혜택은 2차 NFT 한 개씩 에어드랍 될 예정입니다. MBRC616번은 거버넌스, 세트 효과, 토큰 이코노믹스 3배의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최대한 1차 홀더들에게 혜택을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번에 2차 NFT는 1차와 동일한 사업 및 할인 혜택을 받으며 또 다른 유틸리티는 제2 찬작물 사업 지원, 마린블루스 관련 파트너십 할인 우대 혜택, 토큰 이코노믹스, 넥스트 컬렉션, 커뮤니티 월렛, 추가적인 홀더 파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혜택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제2 창작물 사업적 혜택 관련 파트너십 할인 우대 혜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지큐에서 진행되는 마린블루스는 여러 파트너십 및 VC가 존재하며 인프라를 활용한 혜택들이 많은 강점들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스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홀더분들은 스테이킹을 통해 현재 게이트에 상장되어 있는 ORT 토큰을 채굴하고 수익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볼 때 다수 홀더, 에어드랍 조건 등 여러가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2차 NFT 기준으로 5개를 가지고 있을 때 SE 1개 에어드랍, 각 캐릭터 5종으로 구성된 NFT 5개는 SE 2개 에어드랍, 캐릭터 5종이 포함된 NFT 10개는 SE 2개 플러스 V3 1개 에어드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타이틀은 1개만 적용되며 1차 NFT를 가지고 있을 경우 2차 NFT 3개를 가지고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 3종 효과에도 종류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1차 NFT는 2차 보유량만큼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1차 NFT 1개를 가지고 있으면 2차 NFT를 3개를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민팅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1차 민팅은 7월 25일 저녁 9시부터 50분까지 진행이 되며 홀더 오지 대상으로 0.05이더 2000개 분량을 민팅한다고 하고 2차는 저녁 10시부터 50분까지 진행되며 홀더 오지 활이 대상으로 0.05이더 5000개 분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3차는 저녁 11시부터 50분까지 진행되며 퍼블릭 0.06이더로 잔여 물량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1차, 2차, 3차 모두 경쟁 민팅으로 진행되며 트잭당 5개입니다. 이번 민팅이 완판일 시 마린블루스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플러스 8개 추가적으로 추첨하여 빵빵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차 민팅 이후로 제대로 준비하며 여러분 들과 꾸준히 소통하려 하며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린블루스에서 지원해주신 에어드랍 2장 활이 20장을 진행하며 댓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빼윙.